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제를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5분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5분 만에 어떻게 요약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라고 시작합니다.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말해봅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그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설교를 요약하라면 할렐루야 하고 제가 내려가도 되겠지만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마지막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끝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찬양이란 말이 많습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죠? 찬양하며 찬양하라. 찬양하며 찬양하라. 한 절씩 찬양에 대한 내용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하며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순위를 떠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권능의 궁창이 어디입니까? 잘 살펴보면 온 세상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지 이 자리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해놓고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거나 세상에 눌려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어떤 누구도 할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적어보는 것도 좋고요. 그냥 지난 날을 기억해 보면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하게 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면서 춤추어서 또 여러 가지 악기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여기서 볼때뭐 하얗게 입으시기도 하시고 한복을 입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복장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따 이제 나오면 우리가 놀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을 다 쏟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뭐 점수 때문이거나 그런 게 아니겠죠, 그쵸? 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찬양하고 싶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터질 듯한 그런 마음을 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다 같이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호흡이 있습니까? 옆 사람이 숨 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안 쉬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네, 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무엇을 하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불평을 하고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원망을 하고요.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이 호흡은 우리의 호흡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오늘
이곳에서 그러한 찬양이 넘쳐나길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